코리안 에어는 그 항공사인데. 머리 상태가 왜 이러냐고요? 지금 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좀 편하게 있을 때는 약간 이마를 위해 살짝 까요. 오늘 뭐 했냐고요? 뭐 했을까요? 맞춰보세요. 너무 많이 상했어, 모발이. 갈색으로 덮을까 생각 중입니다. I like your earring. Thank you. 이쁘죠? 이거 선물 받았어요. 홈 레스트 아 레스트란다 클로즈 걸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선물을 해줘 버리면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네요. 저 되게 염세주의라 가지고 이렇게 물질 주면 마음이 약해져요. 치킨 먹고 싶다. 저 요즘 막 놓고 먹었더니 살쪘어요. 딱 봐도 일단 볼살이 막 엄청 차오르지 않았나요? 내일 모의고사예요? 아이고, 잘 보셨으면 좋겠다. 다이어트 진행 중이세요? 저야 뭐 28년, 아, 29년째죠. 29년으로 늘었어. 되게 하찮은 햄스터 닮음. 네? 햄스터가 하찮은,
학교에서 고3이라고 핸드폰 다 걷어갔다가 종례 끝나면 저희 핸드폰 없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, 아, 이제 저 몰폰을 방지하고자. 저 학교 다닐 때는 핸드폰 걷어가진 않았는데, 저 때는 이제 스마트폰, 문자 3,000개, 3,000개도 모자랐었는데. 누구랑 문자 했냐고요? 천둥이요. Why am I cry? 늙었다, 늙었어. 그쵸? 여기다가 아이크림. 지금 제가 너무 얼굴을 얼빡샷을 들이댔죠?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이게 렌즈를 안 껴가지고 댓글이 어려워요. 댓글이 어렵댄다. 안 보여요, 잘. 여러분, 조회 영역 아세요? 웹툰? 모르시나? 어우, 어우, 눈 아파. 국장님 결제해주세요. SBS 예능국은? 눈이 매력 포인트인가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조회 영역, 대학 일기, 나또뭐 봤지? 많은데? 문래빗? 그, 깜장이 나오는 거, 뭐지?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. 검은 인간? 그거랑?
지금 눈이 예뻐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조회 영역. 아, 이러면 팔로우가 줄어들려나?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. 제가 그래서 뭐 공주형 실사판이다 막 그래가지고 연애 영역 드라마화하면은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그때는 들었어요. 지금은 아유. 나우 so I guess some delay for letting comment. Thanks for your understood. Understand인가? Understand. 충전기 꽂으면 되지. 디딘 까르. 그쵸, 일확천. 수면 양말. 저는 수면 양말을 답답해서 못 신겠더라고요. 한 번은 겨울에 신고, 이제 추운 날에 신고 잡았는데, 일어나 보니까 다 벗겨져 있던데요?
그래가지고 전 수면 양말을 실효성을 못 느껴요. 오빠 진짜 최고 동안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사촌 동생도 16살 차인데 언니라 부르는데 뭐. 아, 맞아. 제 사촌 동생이 21살이거든요. 제가 초등학교 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번 오빠, 나중에, 뭐,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자 이러는데 너무 낯설더라고요. 얘가 맥주를 마실 때가 됐나, 막 이랬었는데. 음식 곧 도착한 데 다녀올게요. 예, 다녀오세요, 얼른. 박상현, 가만 안 둬. 걘 상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될것 같으면서 안될것 같으면서도, 예. 바이칼 엔터 이래라라고 해주세요. 밥을? 밥 생각이 없더라고요. 그럼 지금 진한 갈색으로 다시 덮을까 생각 중인데. 머리가. 지금. 대표님 바이칼 일좀 시켜주세요. 진짜 시켜주세요. 저희 잘합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대표님. 오빠 립밤 발라야 해서 입술 많이 터 보이는 거. 아, 그래요? 많이, 그쵸, 좀 터기는 했죠.
안녕, 안녕하세요. 오빠 여장하고 걸그룹 댄스 커버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럼 여장한 모습이 보고 싶어.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요? 광어회. 회 먹고 싶다. 회 먹고 싶다. 회는 살안 찌는데. 아니, 많이 먹으면 찌겠지만. 헤헤헤. 햄스터가 브이 하는 거 알아요? 모른다면 귀엽다는 뜻이에요. 이웃은 당신 다 귀여워지면 우주가 말하는구나. 제가 타노스인가요? 근데 햄스터가 브이를 할수 있어요? 햄스터가 이렇게, 이게, 사람 이 브이를 한다고요? 회, 진짜, 회 얘기하니까 회 먹고 싶다. 들으셨어요? 방금 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. 오빠 혼자 자취하 어떨까요? 주무시기 전에.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초코우유 진한 거 있잖아요. 그거 사다가 이제 마시면은 좀 잠이 올 때도 있는데. 코가 멍청한 건가? 성인수환 분들 많으신가? 예, 네, 저희 이 수환이 연령대가 조금 있어요. 5시 46분인데,
저녁을 먹기엔 좀 이른 시간이죠. 점심은 드셨어요? 안녕하세요.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볼까요? 그러면 울지 말고. 퇴근 준비. 걸리지? 저는 오늘 되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어요. 우와. 이것이 빗자루가 아니면 대체. 부엉이. 돈 받았거든요.
애들한테, 애들이 호찬아 이러면은, 야, 너네 돈 내고 내 이름 불러. 나내 이름 불릴 때돈 벌었었어. 이러면서. 내 이름 돈 버는 이름이야. 이랬었는데. 곰돌이 푸와 고양이를? 돈 내라는 얘기하자마자. 내일부터 야자해요. 아우, 야자 힘들겠다. 곰돌이 푸 이름 알아요? 곰돌이프가 여자애란 건 알아? 아, 걔 암컷이에요? 아, 몰랐어요. 왜 일시정지 됐었죠? 팬서 때 호찬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? 네. 내용 들리나요? 얼굴이 부은 거요. 이것이 살이 찐 거야? 이것이 왜요? 아니, 오열을 하면 어떡해요? 울지 말아요. 울지 마세요. 아. 울지 마세요. 껐다 켜야 되나? 머리를 좀 모아봅시다. 4년 만에, 와, 4년 만에 보는 거면 오열각이다, 진짜. 4년 만에 딱 봤는데, 막.
가쁜 점. 질감이. 그쵸? 여기랑, 여기랑. 여기. 이거, 이쪽만 어떻게 못 빼나? 계속 이래야 되나? 아무튼, 다음 라이브.코끼리의 단발마였습니다.